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또 브롤스타즈 시간 찾아왔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는 현질 오지가 좀 메가상자를 좀 뽑았었는데 이거 아주 결과가 처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전설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전설 한번 뽑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 현질 하기 전에 메가상자 이거 특가상품 떴네요. 오, 게이드. 이거 한번 지릅시다. 여기서 만약에 바로 또 나온다? 개핵 레전드 나와라! 허잇! 콜트! 시안네 대령 그래가지고 일단은 2,000개 또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상자깡 댓글을 보니까 브롤러가 목적이라면 메가상자보다 무조건 대형상자를 뽑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확률을 보시면은 이게 확률이 나왔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신화 브롤러 0.2% 그리고 전설 브롤러 0.1%죠. 대형 상자도 확률이 메가상자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개수를 더 많이 뽑을 수 있으니까 브롤러를 뽑으려면 이 대형 상자를 깔 수밖에 없거든요. 대형 상자 같은 경우에는 60개 넘게 깔수 있겠네요. 오케이, 까봅시다. 렛츠 고! 자, 첫 번째 대형 상자. 샬리, 파이퍼, 에어프리모. 안 나왔어. 60개 넘게 깔수 있기 때문에 호잇 나와. 제발. 아, 대형 상자에서 잘 나오는 거 맞습니까? 브롤로 좀 주세요! 새로운 거좀 얻어 보고 싶어요, 저. 아, 역시 대형 상자 이거 안 뜹니다, 확실히. 호잇, 포커, 데르, 네이타! 아니야, 아직 한참 남았어요. 여기서 동요할 이유가 없어. 아, 보너스. 맞아, 그리고 보너스에서는 안 나온다고 했죠? 확률 몇 프로야? 영웅 브로 0.5%, 그리고 신화 브롤러 0.2%. 영웅이라도 좀다 채우자. 좀 나와주세요. 오케이. 레이커쉘. 버커. 아니, 메가 상자보다 더안 나오는 것 같은데. 확률 똑같은 거 맞죠, 이거? 허잇. 허잇. 아따마. 보석 살살 녹는다, 허잇, 허잇, 허잇. 10만 원 질렀는데 캐릭터 한 개도 안 나오는 거 아니겠죠? 설마 아닐 거야. 이때, 야, 이때쯤이면 뜰때 됐다. 한번 뜰 타이밍이 됐어. 오늘 이거 좀 심한데요? 예? 자, 지금 몇개 깠죠? 와! 500개 녹았는데, 지금! 들어갔다. 한번더 가자. 한번 더. 나와. 페니, 콜트! 오늘 뽑기 명당 열어야 되는데, 뽑기 명당은커녕 그냥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아니, 이게 제가 트로피가 낮아서 그런 건가요? 와, 지금까지 한 개도 안 나왔다, 진짜. 운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아, 신화조. 와, 이거 뭐지? 벌써 800개 녹았어요. 이게 메가 상자면 더안 좋은 거 같은데? 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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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 제발 브롤러 아무거나 한 개만 나와봐라. 제발! 좀! 와, 지금 뭐 10분도 안 돼서 5만 원이 날아가는 그런 기적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진짜 한 번도 안 나올 생각이야? 나머지 메가 상자로 가겠습니다. 이거 대형 상자 더잘 나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얘네. 하이퍼, 페니, 엘프리모, 데리오! 나머지는 대형 상자를 한번 뚫어보자. 할수 있다, 휴지야. 가자, 가자. 떨어져! 가보자고. 드디어 12만 원 써가지고 영웅 블러러 하나 나왔네요. 와, 12만 원짜리 프랭크. 전설은 못 먹을지언정 신화 정도는 얻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12만 원! 이제 진짜 대박 아니면 쪽박이에요. 진짜 돌이킬 수 없다. 빨리 가자! 다다다다다다다다 진짜 신화라도 좀 얻어보자. 나와주겠니? 우리 내가 잘해줄게. 신화, 잠깐만, 제가 얻어야 할 친구가 누구죠? 모티스. 얘 멋있다. 얘랑 타라. 내가 진짜 욕심 넣어둘게. 그러니까
모티스나 타라야 둘 중 하나만 나오주면 안 되겠니? 아니다. 차라라라라라. 여기 안 나오고. 뽑기 명단 가즈. 아아. 와, 엄마 이건 뭐 나올 생각을 하네. 못 보는 줄 알았다 영영. 적을 관통하는 타로 카드 세 장을 날립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신화 브롤러도 획득 완료. 근데 어차피 오늘 전설은 안 나올 겁니다. 네, 기대도 안 내요. 나머지 신화 한 개라도 더 나오면 개인 이득이라고 봅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 아무 일... 자, 오늘의 수확 알려드리겠습니다. 와, 프랭크! 랑 와, 타라! 신아! 타라야, 그래. 너라도 나와줘서 천만 다행이다. 일단 타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만큼 업그레이드 해줍시다. 이번에 새롭게 얻은 타라로 플레이 들어가 볼게요. 야, 그래도 이제 신아 있는 사람이야. 왜 이래? 얘가 보니까 약간 롤로 따지면 트위스트 페이트, 투패 같은 그런 캐릭터던데. 카드를 날려주고. 오, 좋아! 괜찮은데? 사거리가 꽤 길어요. 은근히 길어. 어, 얘 우리 팀 잘한다. 3, 2, 1,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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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궁극기 뭐야? 궁극기 발동! 와우! 오! 와, 이거 한타 때 대박이네. 방금 저, 제 스킬 때문에 모인 거죠? 오, 야. 잡고요. 들어가. 아야야야야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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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 잠깐만, 이거 궁극기 한번 모으면 취소 못 하나요? 궁극기 발동. 모여랑. 야, 얘는 궁극기가 사기네. 일로 오시구요. 나이스! 타라로 얻은 거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야, 이 타라 같은 경우에는 궁극기가 너무 좋은데요? 적들을 이렇게 모아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대박궁 터뜨리면은 애들 싹쓸이가 가능하겠어요. 자, 그 다음 캐릭터는 이 프랭크. 얘도 업그레이드 해줄게. 오, 얘는 근접 캐릭터인 것 같거든요? 충격파를 보내 파괴하고 인조심을 쳐. 아, 얘는 궁극기가 스턴이군요. 우리 배틀로얄 한번 신나게 즐겨보자고요. 자자자자, 이번엔 제대로. 허허허. 뚝배기. 사이복스. 뚝배기. 셸리 뭐하지 저기서? 잠깐만. 자, 일단은 파워 두 개 정도 모았습니다. 굉장히 꿀이거든요. 자, 이거 제가 다 먹을게요. 에헤헤헤. 나이스! 파워 4개. 이거 지금 이제 6명 남았고, 컨트롤만 잘하면 할만하겠다. 일로 오세요. 넌 내꾸야. 안녕하세요.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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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먼저 넣어주고. 오우! 짧고 또 뚝배기.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 임마! 뚝배기? 뚝배기나 먹어라! 아, 이걸 못 잡네. 이걸 못 잡아! 잘 가시구요! 데미지 밀착고! 자, 두 명 남았습니다. 야, 이거 프랭크 완전 좋은데? 어디 갔어, 얘? 아, 엄마야, 엄마야. 괜찮아요. 자, 궁극기 갑니다. 궁극기나 먹어라 이 자식아. 일로 와! 빠! 우!
뚝배기 깨는 맛이 아주 쏠쏠합니다 이거. 아, 그리고 국기가 지형 지물까지 그대로 뽀개버리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네요. 야, 프랭크 좋다, 프랭크.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브롤스타즈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와, 이거 24만원 질러도 나올 생각 조차를 안 하네요. 예. 어쨌든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부터 저의 인생 캐릭터를 계속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